어디 이쪽에 앉아 보시고요. 오늘 주로 단어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nouns and 오케이. 그다음에 열다 또는 열린 open o p e n 그렇죠. 코골다 snore s n o l e 이렇게 R이죠. Snore. 그 다음에 양쪽 눈 Eyes. Eyes. E. Y-E-S. 오케이. 그 다음 던지다 Throw. TH 있으니까 혀를 살짝 뭅니다. Throw. TH R-O-W. 오케이. 그 다음에 맛이 나다. 아이고 못 보다. 맛보다. 맛이 나다 또는 맛보다 맛 Taste. Taste. T-A-S. 다음 E T E Taste Taste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Body B O D Y 오케이. 그 다음에 문 Door D O O R 오케이. 그 다음에 듣다 Hear H E A R E 아닙니다. E 없습니다. Here 이거고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요. Here 다음 쳐다 kick K I C K 오케이. 다음 입 mouth M O U T H 그렇죠. 다음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되고 뭐뭐를 사용하여 with W I T H 자, 이 세 가지 뜻이 다 다른데요. 뭐 간단한 예를 들면 I go there with my friends. 오케이. 내가 거기에 간다고 했어요. I go there with my friends의 뜻은 뭐겠어요? 나의 친구와 함께.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라는 뜻이죠. 이럴 때 with은 뭐뭐와 함께고요. 그 다음에 I know the girl with long hair. I know. 내가 뭐 한대요? 안 되죠. 뭐를 누구를 한대요? 걸을.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을? With long hair. 그러면 the girl with long hair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긴 머리카락 가진. 그렇죠. 긴 머리를 가진 소녀. 이때 with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The girl with long hair. Long hair를 가진 girl.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make it with 뭐뭐 할까 with whose 자 whose 하면 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나무 목재 나무 can you make it 한번 can you make it 너 그거 만들 수 있니 with whose 나무를 사용하여 여기에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다 speak. speak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tell, talk, say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speak가 나올 예정이고요. s p e a k 그렇죠. speak. 그 다음에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하다시로는 마주보다라는 뜻도 가진 face. face f a c e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래하다 sing. sing s i n g 오케이. 그 다음에 단수형으로 해볼까요? 다리 leg L E G 그렇죠. 그 다음에 경보 alarm A A R M 그렇죠. alarm 계속해서 걷다 walk W A L K 그렇죠. 그 다음에 숨쉬다 breathe B R E A T H 끝. E. 그렇죠. Breathe 숨쉬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EA가 E 됩니다. Breathe. 그 다음에 전화 걸다. Telephone. Telephone. T E L E P H O N E. 오케이. 그 다음에 양쪽 귀. Ear. E A R
그렇죠. 뭐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단어들 쭉 했는데요. 선생님이 어떤 공통점을 가진 애들 표시할 거야. breathe하고, walk하고, 그 다음에 sing하고, speak. 얘들은, 그리고 telephone이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전부 다 무슨 시? 하다시죠. do나 does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나 does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노래한다 할 때 I sing 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노래한다 You sing 이고요. 너는 노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sing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는 노래하지 않는다 하고 싶을 때는? I don't sing. 그렇죠. I don't sing 하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노래한다는 She? She? She sings 고요. 노래한다는 일단 She sings. 그녀가 노래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그렇죠. Does she sing? 이고요. 그녀는 노래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She doesn't sing.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시 나머지 애들도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I speak. Do you speak? I don't speak. He speaks. She speaks. Does he speak? She doesn't speak. 이렇게 쓰는 애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하다시가 보이나요? 이쪽에도? 거기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일단 kick, 또 hear, 그 다음에 taste가 이런 뜻일 때 하다시고요. 이런 뜻일 때는 이름시고요. 그 다음에 throw, snore, 그 다음에 open이 이런 뜻일 때 다 하다시 드리는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ears, 그 다음에 telephone이 이런 뜻일 때, 그 다음에 alarm이 이런 뜻일 때, 그 다음에 leg도 같고요. 자, 지금 무슨 시를 계속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죠? 이름 시죠. 어떤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face가 이 뜻일 때, 그 다음에 mouth,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디 보이나요? 뭐 보이는 거 이름씩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문. 영어로? door. 안 들려. door. 그렇죠. 또 body. 단, eyes. 그렇죠. 맞습니까? 아, 그리고 taste가 이 뜻일 때는 이름씨죠. 오케이. 그 다음에 nose. 전부 다 이름씨인데요. 왜 너 다 했던 거잖아. 됐습니까? 봤나요? 아니 이게 다리가 렉스 아니야? 4개요? 단수형으로 써서 단수형. 아, 오케이. 그래서 얘들 지금 코 셀 수 있어서 문장 속에서 하나일 때 어고요. 뭐 복수형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자 눈 같은 경우에 눈 한쪽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나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모음 소리잖아요. 모음 소리. 그렇죠? 아이 할 때 아 소리는 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아이 하면 안 돼요. 어아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나이 해줘야 돼요. 어나이. 그 다음에 body 같은 경우에 단수형은 a body, 복수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bodies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복수형 y로 끝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y를 i로 바꾸... 아이고야 뭐야 뭐하냐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이렇게 복수형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door의 복수형은 doors 하면 되겠고요. 자, 입 복수형은 mouse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건 틀렸어요. 그냥 s만 해야 됩니다. 입들 할 때 s만 붙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egs, 그 다음에 alarms, 그 다음에 뭐 ears 이렇게 있는데 telephon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here 하나 빼고는 21개 중에 20개 맞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재원이